서비스님, 주상무드로 오라 그래요. 똑똑똑. 예, 들어와요. 결제 받으러 왔습니다. 이거 또 뭐 커피까지 뽑아 왔어요? 제 겁니다. 아, 이거 내 것도 하나 뽑아와요, 가서. 뭐요? 돈이 없습니다. 아이고, 잔돈 200원도 없어요. 자, 사장님. 예. 잔돈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아이, 가져요. 빨리 갔다 와요. 죄송합니다. 어, 점심 먹었어요? 못 먹었습니다.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여태 점심을 못 먹어? 돈이 없습니다. 아, 일주일 전에 월급 나갔잖아요. 죄송합니다. 볼펜이나 줘봐요. 없습니다. 볼펜도 없이 다녀요? 돈이. 아이, 그 사람 참. 만년필이 있습니다. 아이, 볼펜이나 만년필이나 이 사람. 야, 이거 좋은 건데, 이거. 어? 얼마짜리 이거? 3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우와. 아니,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그 밥값도 없다는 게 말이 돼? 사장님 겁니다. 알았어, 알았고, 알았고. 저, 근데 술 냄새 너무 나. 어? 왜 술 냄새 자꾸 풍기고 다닐 거예요? 저 이따가 밥 먹고 사우나나 한번 갔다 와. 돈이. 사장님. 예. 잔돈 가져도 되겠습니까? 가져요. 아이, 죄송합니다. 참. 그리고 저 이따 저녁에 바이어들 오는 거 알죠? 6시 반에 잡아놨습니다. 네, 그 저 준비 잘해요. 중요한 거니까. 네, 실수하지 말고 가서 저 준비해요. 자. 돈이. 내가 접대비 줬잖아요. 마누라가 아파서. 마누라가 많이 아파요? 제가 술 먹었습니다. 볼레인타이 58년생.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뭐야 지금 장난해? 어? 일 그만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우, 술 깨. 어? 술 좀 깨. 저 그러고 저 지난번에 그 건강진단 나온 거 그 결과 어때요? 어? 뭐 간이 다 헐어 때문에 병원에 좀 다니고 그래요. 돈. 뭐 저 어?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어? 나처럼. 사장님. 네. 찌꺼기 마셔도 되겠습니까? 마셔요. 좀. 아이, 그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맨날 죄송해? 죄송하긴 해. 감사합니다. 감사라니? 축하합니다. 뭐가 축하해? 이 사람. 사랑합니다. 술 깨, 술. 개그가 예술을 만났을 때 개그 퍼포먼스. 안녕하세요. 개그 퍼포먼스의 김민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여러 작품들 만나보시죠. 이 작품은 청과 천의 혼합을 통해 선과 악의 몸부림을 표현하고 결국엔 화합에 이르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으나 두 배우 중에 누가 선인지 악인지 구별이 안 가는 관계로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립스틱 자국을 발견한 그의 와이프! 격렬한 부부싸움을 하지만 그들은 신혼부부인 관계로 작은 이불 안에서 금세 화해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작품. 이 작품은 자신의 주장을 내뱉고 싶어하는 현대인이 그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좌절을 표현해내려고 했으나 배우들의 얼굴이 사실은 현대인보다는 외계인에 가까운 관계로 세탁기 안에서 물에 불어있던 빨랫감이 세제가 들어가고 거침없이 돌아가다 탈수가 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작품. 이 작품은 온갖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해내려고 했으나 배우들이 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인물도 없고 남... 오늘 아침 유산균 음료를 마신 제 뱃속에서 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은
드디어 신호가 왔습니다. 배출해냅니다. 이상 준비한 작품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퍼포먼스의 세계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덩글근 동생의 좌충우돌 해프닝입니다. 오 브라더스! 여보세요. 야 임마, 너 형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 아 왜 또 건져서 망가뜨려놔? 너 어딨어? 너 어딨어 임마? 여기 있지. 어디? 아! 야! 네 얼굴만 갑자기 뒤대지 말라 그랬잖아. 네 얼굴은 몇 년을 봐도 적응이 안 돼. 제 친동생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12살이고요. 용식이 몸속엔 병이 있습니다. 나 병 없어. 그래 너 병 없어 임마. 약을 잘못 먹었어요. 맞다. 약을 잘못 먹었지. 어쩐다. 그리고 너 형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사고 치지 마. 알았어? 에이 진짜. 여보세요? 아, 예,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오늘 학교에 사고 쳤지? 아니. 그래. 근데 그럼 요즘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 여학생들 막 치마 들고 다닌다며? 어, 형아, 너 어떻게 알았어? 애들은 네가 교감 선생님인 줄 알아. 아, 이제, 어? 이게 뭘 잘했다고 이게... 아, 아이씨, 이게... 아이씨. 야, 됐어! 너 앞으로 형한테 말 시키지 마. 알았어? 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짐 싸서 나가. 짐 싸서 나가, 임마! 아유, 진짜. 전화 받고 말아, 임마. 여보세요? 예. 예? 아, 인상 험악한 애를 어서 구해요. 구했습니다. 예, 금방 갈게요. 예. 용식아, 형이 약간 너무 심했지? 형이 사과하는 의미로 짜장면 사줄게. 우와, 진짜! 어. 그 대신 용식이가 형 한번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로봇 메칸덕 무이하고 합체해가지고 형을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배신 합체. 그럼 용식이가 형 한번 도와줘.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용식이 병도 고치고 나도 이 바닥 완전 뜬다 아주. 자 가자. 예이치. 왔냐? 예. 에이, 예. 이거 아줌마 대학 거지? 아니 오늘은 제가 아니고요. 예, 야 빨리. 아 싫어. 나 이런 거 안 해. 짜장면 사줄게. 인사. 자 이제 시작한다. 예, 예, 예. 이번 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거요. 예. 어? 이 카드에 숫자를 맞추면 되는 거 알았어? 예. 자, 이 카드는 뭐예요? 아 싫어. 나 이런 거 안 한다니까. 하트 7. 아저씨 팔 안쪽에 오다이야. 오다이. 예! 오다이. 오다이. 너 어떻게 이 자식도 있어. 사기를 치고 우리야. 얘들아. 아저씨. 응. 뭐 하시는 거예요? 응? 예? 기다려봐요. 뭐야 이거. 여보세요? 아 그거 오른팔을 빼서 왼팔하고 바꿔.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다리를 확 뽑아가지고 뒤로 확 꺾어.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머리를 확 뽑을까? 아저씨 어떻게 할까? 으아! 도망가! 야 임마!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임마? 왜? 로버트 맥칸드 부위 조리법인데 형 한 거 잘못됐어? 잘못되긴! 아주 잘했어! 아유 역시 내 동생이야. 아유 역시 내 동생. 아유, 아유. 왜 이러십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짜장면 사줄게. 상상 초월 난감한 기인열전 기인을 찾아라.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다양한 기인들을 모시고 그들의 신기에 가까운 기술을 보는 시간 기인을 찾아라의 권재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우 씨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보여주실 묘기는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종전까지 이 사과 하나를 5분 만에 요리 27가지로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기록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종우 씨께서는 오늘 본인의 종전 기록에 도전하는 사과 하나로 5분 안에 요리 28가지를 만들어 보이겠답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보여주시죠. 예. 괜찮으세요? 아, 살짝 좀. 아, 살짝 비우셨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저쪽 한편에서 저 오늘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요리를 선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주시고. 자, 그럼 다음 기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산에서 30년간 돌을 닦다 오신 올해 나이 26살의 도인 이광섭 씨입니다. 네, 이광수 씨 반갑습니다. 역시 예. 저 비장한 모습이 아주 돋보이는군요. 오늘 보여주실 묘기가 어떤 거죠? 바로 이 안대를 가지고 예. 사과! 아, 사과. 앞에 분은 깎으셨지만 예. 사과를 머리 위에 올린 채 그 사과만 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과를 머리 위에 올린 채 아, 깨뜨린다? 예. 아,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닌데요. 100번 도전에 한 번의 실패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 조심하십시오. 예,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봐주시고요. 빵! 아! 나가라고. 가지고 나가. 죄송합니다. 예. 자, 다음은 소개해드릴 기인은 네. 멀리 인도에서 왔습니다. 요기의 달인입니다. 어디든지 들어간다. 하늘이 무너져도 들어갈 구멍은 있다. 나 찾아봐라의 이충희 씨 모시겠습니다. 와, 예,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얼마나 유연하신지 한번 여기 있는 상자 안에 한번 들어가는 걸 보여주시죠. 자. 예. 몸풀은 의미로 한번 상자 안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안에 들어가 여러분들이 못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런 걸 가지고 나오셔서 예, 저를 의심하게 예, 만드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 자, 제가 이걸, 이럴 줄 알고 예, 예. 인도에서 20년 동안 준비한 옷걸이 통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자 봐주십시오. 요 조그만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요 조그만 옷걸이를 통과를 해보겠답니다. 자, 여러분은 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아! 아! 피 안 통해. 아! 빼줘. 나가라고. 아이고. 나가라고. 아, 나가라고. 아, 나가라고. 아, 아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정말 기인 중에 기인을 모실 텐데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음역대인 인간들의 금지 성역. 요정들에게만 허락된 영역인 유곡타부솔! 유곡타부솔까지 올라가는 기인 중의 기인! 여러분께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들의 그 미지성형인 유곡타부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일어난 상황은 실제 상황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예. 도... 예, 생각할게요. 네.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지금 약 한 시간 정도가 흘렀는데요. 저 사과를 어떻게 많이 깎으셨나요? 예, 지금 약 한 시간 동안 사과를 반도 못 깎으셨어요. 파리. 나가. 파리. 나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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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학교 참 좋아졌어. 응? 우리 같은 위생관리사를 다 쓰고. 아이고 위생관리사는 무슨. 아유 근데 이 서씨 이 옆에는 또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거 정말. 이게. 우린 먹을 거 없어. 아니 내가 급식소에서 응. 요상한 걸 발견했어. 아유 뭔디. 응?
버튼을 누르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대. 아니 뭐야 그럼 요 앞전의 상황을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 아니야? 아 그렇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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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야. 아니 아줌마네 한번 찍어. 아 됐어. 됐어. 셋. 으이그 카메라 삑. 그 카메라로 저희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아, 이쁘네. 그래, 한번 서봐. 예? 자, 포즈 취하고. 예? 자, 이뻐요. 자, 하나, 둘, 셋. 역시 카메라로 잘 찍으시는데요? 아이고, 찍는 것만 20년이야. 그래서 카메라가 부서져 있었네. 그러니까. 청소 좀 아니, 하고 빨리. 여기 왜 응? 안경이 이렇게 또 떨어져 있어? 준 사람이 임자. 어이구. 안경? 삑. 어이 어떡해. 오늘 있잖아. 교생 선생님 새로 오신대. 웬일이야.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조윤후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네. 개인기 좀 보여주세요. 아, 선생님은 그거 못해요. 선생님,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러면은, 네.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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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던 거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될지 안 될지.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안경이 떨어져 있었어. 그래서 안경 떨어졌었어. 아니 서씨 어디가? 교생 개인기 좀 보려고. 아이고 줄책이야 정말. 아이고. 누구나 싸워. 아니 내가 싸우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이고 쌈박질은 여기서 있네. 에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있어. 머리카락 삑. 내 교복 아닌가 봐. 되게 작다. 그냥 입어. 그래. 야 근데 어떡해. 왜? 오늘 두말검사 날이야. 야 봐봐. 앞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잖아? 그러면 뒷머리 긴 게 티가 안 나. 뭐야 더 길어 보여. 진짜? 야 내 머리는? 내 머리는 어때? 옷이나 똑바로 입고? 야 너 이게 뭐야 자른 거 안 자른 거야? 박나래 너 머리 잘랐어? 야, 나 어제 미용실 가서 잘랐어. 뭔 소리야? 어제랑 머리 똑같은데. 국내 최초의 오진 전문의 별난 의사. 선생님 다녀오셨어요. 그래. 아, 네. 내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네.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무료 이발을 해드리고 왔는데 야, 내가 이 이발사 면허 취득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 아주 보람을 느끼고 왔어. 오다가 명패까지 새기고 왔어. 닥터 이발. 네. 야, 그럼 그렇고 네. 환자분들 들어오시라 그래요. 네. 환자분 들어오세요. 자, 선생님. 아, 예. 앉으세요. 저 턱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 일단 붕대부터 풀리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한번 풀어볼까요. 됐습니다. 예. 자 다 됐습니다. 예. 다 된 거예요? 자 어떻게 거울 한번 보시고요. 예. 자 샴푸 해드릴까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지금? 아유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면허를 두 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닥터 이발이잖아요. 예. 헷갈렸네요. 아 참. 아, 그러잖아. 예. 제가 껌을 많이 씹어서 그런지 막. 턱이 빠지려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그래요? 된 거죠 이게? 자 우리 증상을 보니까 이 악관절 장애인 것 같은데요. 악관절이라는? 예, 이 악관절 장애라고 하는 건 이 귀 앞에 있는 이 턱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장애가 생겨서 생기는 병이에요. 자 치료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빨리 좀 해주세요. 이 두꺼운 수건을 이렇게 이렇게 얹어놓고요. 이야.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기 죄송합니다. 아, 진짜 헷갈리네. 아. 자,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예, 아우, 선생님. 아, 예. 아, 제가 어저께요. 빙판길에서 넘어졌는데 이거 팔을 잘못 뒤졌는지 팔이 아파 죽겠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어디 한 아, 이거 인대가 많이 부었는데요. 아, 진짜요? 예, 깁스 붙어 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아, 감고 아, 꽉 감아야 돼요. 네. 아우, 선생님 이거 너무 세게 감는 거 아니에요? 손이 다 저려요.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차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 맞나 이게? 수도계란기 동파 예방 맡겨만 주세요. 보일러 댁이 아버님 나들에게서요? 이런 귀싸대기 보일러 전단지를 왜 여기 갖다 놨어? 알았어! 아우, 선생님 아니에요. 이거 안 아픈 것 같아요. 제가요, 예. 사실은 새해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거든요. 그래서 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잘하셨어요. 저희 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이 배탈 치료를 명상으로 고칠 수 있는 법을 개발을 했거든요. 특허까지 받았어요. 배탈을 명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요? 아, 그럼요. 신기하다. 빨리 치료해주세요. 자, 일단 눈을 감으시고요. 네. 자, 호흡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리쉬시고. 자, 좋습니다. 자, 음악. 어우, 아가씨. 이러다 탈이 날라. 이게 뭐예요, 진짜? 어머, 아, 선생님 저까지 이상해졌잖아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명상하기 이거 뭐예요? 완전 체할 것 같아요. 아, 아이고, 이 립싱크만으로 목이 쉰다는 가스 박는 수씨디가 왜 여기 와 있어? 닭삼아! 엽기적인 그녀들입니다. 어떻게 해? 지민아, 응. 시험 공부 많이 했어? 어. 아, 나 수학 진짜 싫은데. 에이그, 난 수학 문제집 딸딸 외워서 토시 하나 틀리고 쓸 자신 있다구. 이번 수학 시험 듣기 평가더라. 어떡해, 어떡해. 나왔어. 나왔어. 야, 너 어제 시험 보러, 왜 안 왔어? 그래. 어제 늦잠 자서 못 왔어. 뭐 오늘 시험 잘 봐서 뭐 어제 거 못 본 거 만회하면 되지. 어제 수능 시험이었잖아. 수능. 너 재수해야겠다. 재수. 어떡해, 어떡해. 유리야, 뭐해? 학원 끊으러 가야지. 1년 뒤에 보자. 어떡해, 어떡해. 얘들아, 우리 2005년도에 계획해놨다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잖아. 맞아, 우리 그때 너무 우리 계획... 그러니까 새해도 됐으니까 새해 소원 한번 빌어보는 거 어때?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럼 너부터 빌어봐. 나부터 빌어볼게.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되게 잘 삐졌었잖아요. 올해부터는 절대 안 삐질게요. 그래, 너 좀 삐지더라. 맞아, 좀 삐져. 너 삐졌어? 아니야. 안 삐졌대, 안 삐졌대. 야, 가발 벗기자, 가발. 미안해. 나 기도할게.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이뻐지게 해주세요. 그건 힘들다. 얘들아, 나 환청이 들리나 봐. 우리도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하나님이 말도 안 나. 야,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어딨니? 기도는 마음속으로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야. 나 마음속으로 기도할게. 응? 군대 면제는 안 된다. 어떡해, 어떡해. 저 여자예요! 아, 여자라니까요! 얘들아, 편지 자주 해! 어떡해, 어떡해! 야! 저 남자 만 되게 잘생겼다! 진짜 선생님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야, 그럼 진짜 이거 봐봐. 나 못해! 이거 나 못해! 아파! 저기요. 네. 저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예, 저도 그쪽이 마음에 듭니다. 저기 그러면 저 전화번호라도. 예, 내일 전화 드릴게요, 김 부장님. 예, 아따. 저기요. 왜요? 저희 초면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부담 갖지 말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바지 먹었어요. 네가 제일 이쁘니까 네가 가봐. 아, 네가 가봐. 아, 나 못 가겠어. 유리, 파이팅! 나 못 가겠다고 얘. 유리, 파이팅! 아, 나 못 가겠다니까. 가라고. 진짜. 알았어, 가면 되잖아.
멋진 남자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너 자꾸 왜 그래. 미안해 안 그럴게. 근데 얘들아 있잖아. 나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뭔데?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야, 나도 갑자기 화장실도 지금 없는데 어떡해. 여기 아무도 없는데 그냥 여기서 누우면 안 될까? 아, 잠깐만 잠깐만. 없다 없다. 아 시원하다. 이보다 더 저렴하고 기발한 광고는 없었다. 광고 말씀 듣겠습니다. 부담스러운 광고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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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지 마십시오. 단돈 만 원이면 광고를 만들어드립니다. 만 원? 만 원? 그게 가능하냐고요? 광고계의 이단아 광녀들 있잖아요! 지금 광고 샘플을 보고 결정하세요. 와우! 넌 누구냐? 날 잊었나? 20년 전 제발 아버지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꼬마 아이를 잊었나? 모른다. 난 몰라! 할 수 없군. 내 칼을 받아라! 징! 에헤이! 중요한 순간에 빠뜨리지 마세요. 잘 보여, 안경. 어? 사람 잘못 봤다. 어머, 제가 아니라고. 잘 보여, 안경. 얼마나 잘 보이냐고요? 어머, 자기야! 너무 잘 보인다! 미국에 있는 애인도 보입니다. 와우! 잘 보여,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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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많이 힘들지? 이제 이 우유 한 병 남았어. 저 언덕에 있는 짐만 돌리면 돼. 왜 이래 파트라슈? 빨리 가자. 파트라슈. 에헤이, 오독오독 게사르를 잊으셨군요. 저희 오독오독 게사르는 당신의 애완견의 지능을 높여드립니다. 사람처럼 말이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 언덕이요! 가자! 먹고 가, 먹고 가! 오독오독 게사료 너무 맛있다고 같이 드시지 마세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봇대 앞에서 다리를 들게 됩니다! 와우! 오독오독 게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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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로운 해골섬에 전설적인 야수 킹콩!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벌이는 숨막히는 액션과 환상적인 로맨스! 아무리 두드려도 숨 죽지 않는 뽕러스 브라! 100만 번 이상의 테스트를 거친 후 판매됩니다! 100만 스물 하나! 100만 스물 둘! 100만 스물 셋! 여기서 잠깐! 작은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은 소금에 절여서 숨을 죽여주세요. 어떻게 사이즈가 안 맞아! 사이즈가 딱 맞아! 와우! 사랑의 뽕나스! 전 모기입니다. 다른 모기들은 날아다니지만 전 걸어다닙니다. 왜냐고요? 보시다시피 복부 비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께 저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부모님은 2002년도에 돌아가셨죠. 그해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자, 다 같이 대한민국! 엄마! 아빠! 저만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붉은 악마의 티셔츠가 왜 시뻘건색인지 아세요? 엄마, 아빠!
여러분, 제 친구들이 사이비 종교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도 쫓아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 같이 쫓아갔죠. 마침 교주가 연설을 끝나고 나니까 신도들이 이렇게 발광을 하는 겁니다. 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만나리아야! 내 형목이야! 친구야! 철딱선이 오는 개각동들이 뭉쳤다. 심심타파. 야, 어? 아직 아무도 안 왔나 봐. 아싸, 우리가 1등이다. 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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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 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야, 나 늦게 왔는데 들어올 때 선생님한테 안 갈렸다. 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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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 야. 내가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 갖고 왔는데 어떤 것부터 들을 거야? 야, 좋은 것부터 듣자. 아니야, 나쁜 것부터 들을 거야. 좋은 것부터 들어. 나쁜 것부터. 너가 그래서 나쁜 놈이야, 임마. 그냥 아무거나 들어. 그래. 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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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 먼저 좋은 소식 세 가지. 내일부터 4주 동안 학교 안 나와도 된대. 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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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 두 번째 좋은 소식.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방학이래. 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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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 세 번째 좋은 소식. 내일부터 30일 동안 학교 안 나오는데. 야, 4주나 한 달이나 다 똑같은 말이잖아. 야, 너 제대로 맞았어? 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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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 야, 그러면 나쁜 소식은 뭔데? 어, 아까 오다 보니까 손목이 니네 집에 불났더라. 뭐가 괜찮아? 어떡하니? 그래도 내가 아까 니네 집에서 니 딱지는 다 빼왔어. 어예, 어예, 딱지, 딱지. 야, 이 철없는 놈아, 너네 집이 불었는데 이까 딱지가 그렇게 좋아? 이까 딱지가 그렇게 좋냐고? 응. 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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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 야, 야, 다음 주부터 겨울인데. 우리 뭐 할 거야? 난 우선 집부터 지어야 될 것 같아. 빨리 지어. 난 어제 컴퓨터 샀지라. 오, 부럽다. 최신형 컴퓨터 펜티엄 2라고. 우와. 야, 너네 집 가서 놀자. 그래, 손모가 우리 집 가서 컴퓨터 하자. 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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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 나는. 야, 승목이는 내 말 잘 들어가서 데리고 가는 거야. 넌 싫거든. 넌 맨날 나 겁주고 때리잖아. 야, 그런 경우 있어. 나도 데리고 가. 싫어. 승모야, 가자. 아예, 아예, 아예. 야, 지나고 싫었다, 야. 퇴, 퇴, 퇴. 안 놀아. 에이. 어! 민관아! 컴퓨터 하러 가자. 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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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 얘들아. 아무리 우리 집이 불에 타서 개작살이 나고 민간이가 차에 서서 다리를 절어도 우리는 언제나 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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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 어예. 귀차니즘의 진정한 고수, 귀찮은 남자. 아이고, 눈이나 좀 왔으면 좋겠는데 눈 좀 안 오나? 어이구, 이거 갑자기 눈이 오네. 아유, 근데 추운데 귀찮아서 잠바 안 입었더니 어우, 너무 추워. 장사하기 정말 귀찮구만 오늘. 아유, 날씨도 추운데 포장마차 하나 들렸다 가야겠다. 아저씨, 여기 뭐 팔아요? 안 팔아. 에이, 저기 제육볶음 있어요? 없어. 아, 그럼 홍합 하나 주세요, 홍합. 없어. 아, 그럼 있는 게 뭐예요? 너랑 나. 아, 아저씨. 아, 너랑 나 좀 하지 마세요. 에이, 농담이고. 네. 에이, 여기 메뉴판 여기 있잖아. 아, 메뉴판이요? 근데 아저씨, 메뉴판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귀찮아서 내가 적당함 한 거야. 아, 광어, 산낙지, 이응디귿, 이건 뭐예요, 아저씨? 아, 그거 네. 우동, 오뎅 두 개 다 돼.
내 귀찮아서 머리 좀 썼어. 난 또 이거 은단인 줄 알았네. 이야, 이제. 아저씨, 근데 이거 맨 끝에 이건 뭐예요? 놀래미. 아, 그거? 네. 너랑 나. 아, 아저씨, 하늘을 파리 무슨 너랑 나를 적고 그래. 아저씨, 따끈한 오뎅 국물 하나 주세요. 네가 떠먹어. 맨날 떠먹으래. 아니, 아저씨. 아니, 오뎅 국물에 머리카락이 들었잖아요. 에이, 머리카락 하나 건져내면 되잖아. 아니, 하나를, 이게 하나예요, 이게. 아이, 진짜. 아이고. 아유, 저기 메뉴판에 그냥 광어회 하나 주세요. 아, 광어회? 네. 이야, 장사 잘 된다. 자. 하자, 아저씨. 아, 왜 뜰채를 주고 그래요? 네가 떠먹어. 에이, 회는 셀프야. 아니, 뭐 회까지 떠먹으래 그래요, 에이. 진짜. 아이씨. 저 그냥 소주 한 병 주세요. 아, 소주? 예. 아, 저 떠먹어. 알았어요, 야, 그냥. 센스 있네, 이 자식. 아, 오늘 소주가 입에 쫙쫙 달라붙네, 이거. 물엿이야. 아니, 아저씨. 아니, 소주병에 물엿을 담고 그래요. 아, 이거 담을 데가 없더라고. 아, 진짜. 아니, 아저씨. 아니, 이제 2006년인데 귀찮다, 귀찮다 하지 말고 좀 열심히 사셔야죠. 아, 그렇지. 나도 올해는 부지런히 좀 살아봐야겠어.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새해 인사 한번 해요. 그럴까? 네. 시청자 여러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 귀찮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저씨!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제가 개그마임 어떻게 바뀔 것인가? 네? 이거 먼저 알아맞히시고요. 네. 자.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예? 고양이. 고양이. 자, 여기서 올라 올라. 공 좀 해주면 안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예? 선생님은 조금 부족했지만 여러분들이 채워주는 겁니다. 예. 자, 개그마임. 야구장에서 코치가 선수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이 춤으로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와, 들어와. 그래, 그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로봇 태권브이 변신! 그래,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연기력 테스트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선생님이 줄 거는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줘서 제비가 이 은혜를 보은하는 에? 그 순간에 어떤 마지막 대사의 재치를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꺾는 겁니다. 제비야, 다리가 다 나았다. 이제 너희 집으로 가거라. 흥부 아저씨 감사합니다. 제가 맘 착한 흥부 아저씨의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목소리 톤이 뭐든지 똑같아. 말씀해주세요. 소원은 무슨 뭐 나야 뭐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이지 뭐. 자. 아, 등 따시고 배부른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저기 등대 가가지고요. 등대 있는 등 따시고 배불러요. 타이타닉호 배부르는 거 이겁니다.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고쳐줬는디. 제비야, 다리가 다 나았다.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아, 흥부 아줌마, 감사합니다. 아, 착한 흥부 아줌마를 위해서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뭐든지 말하세요. 아유, 소원은 무슨. 그냥 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지 뭐. 아, 등 따시고 배부른 방법이요? 아, 있죠. 등 따시게 해드릴게요. 아이고, 따숩다. 아이고, 따숩네. 이번에는 뭐냐면 우리가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뭐를 사러 갔을 때 여자들이 자기 사이즈를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창피하기 때문에. 그때 입어봤는데 옷이 찢어질 거야. 이럴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넘어가겠느냐. 손님, 어떤 옷 필요하세요? 자기야, 여기서 제일 예쁜 옷으로 골라봐. 그럴까? 저기 이 옷 44 사이즈 있어요? 어머, 44 사이즈 있는데 손님한테 작을 텐데. 그래, 너 사이즈를 봐. 너 안 맞아. 아니, 안 되겠다. 자기 나 자신 있어. 아, 그래? 여기 있어요. 그래. 아휴. 아, 자기. 아, 이거 봐. 내가 옷 작댔잖아. 아이, 그게 아니고 이따가 당신이 벗길 거 일부러 내가 찢어놓은 거야. 나 끊죠. 그래,
옷으로요? 예. 사이즈는 어떻게 크게 드릴까요? 제 몸에 딱 맞는 네, 예. 44 사이즈 주세요. 아유, 자기야. 자기는 5 입어요. 예? 나 5 크단 말이야. 5면 맞아. 여기요. 살살. 뚜! 어머, 언니. 이거 등에 지퍼 달렸나 봐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연기력도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입니다. 공부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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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부합시다. 공부합시다. 행사장, 영예 3승 팀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엽기적인 가족애를 자랑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저희는 가족이에요. 둘이 일란성 쌍둥이랍니다. 정말 많이 닮았죠? 야, 내가 너 따위랑 어디가 닮았다는 거야? 불쾌해. 나 음악 감상 좀 해야 되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알았어. 얘들아, 왔다. 아빠! 아이고 죽겠다. 아빠, 뭐가 아이고. 그렇게 재밌어? 야, 말 좀 마라. 아빠 친구 그 김씨 알지? 너 걔네 아들 알잖아. 그 뚱뚱하네. 내가 걔를 봤는데 아주 그냥 하루 웬종일 먹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야, 얼마나 신기하든지 아주 좀 더 가면 이제 빵 껍데기까지 그냥 씹어먹게 생겼다니까. 그런 사람이 어딨어. 농담이지.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야. 제 껍데기 먹는 거. 너 이게 웃을 상황이야. 이게 상황 봐서 웃어, 임마. 걘 아들이고 얜 딸이야. 그래, 걘 종이를 아직 안 먹고 얜 먹고 있다는 거지. 왜 화를 그래, 난 얘 아빠고. 그럼 웃지 못하지, 그럼 어떻게 웃어. 현정아, 슬슬 배고픈 거 같지 않아?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배고픈 시간 맞춰서 과자 사다 놨다. 자. 너가 요새 제법 재롱이 늘었다. 고마워.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먹는 거야? 용기체로 먹는 거야? 이 바보야, 그거는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걸 꺾은 다음에 이렇게 숟가락으로 비벼가지고. 야! 이젠 네가 나 가르쳐? 이게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야, 내 배를 똑바로 봐. 네가 지금 날 가르칠 군번이야? 화났으면 미안해. 네가 화내니까 나까지 입맛 없어진 것 같아. 안 먹어. 그거 안 먹을 거면 나 줘. 이거? 버린 건데? 다 먹어, 난. 얘들아,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얘들아. 아빠가 진짜 재밌는 캐릭터를 아빠가 성대면서 할 수 있어. 뭔데? 진짜 많이 연습했거든? 잘 봐. 너 똑같다고 너무 많이 웃으면 안 된다. 한번 보자. 왜 그러시오? 똑같지. 왜 그러시오? 똑같잖아. 에이. 왜 그러시오? 에이, 아빠는 안 되겠다. 이거 진짜 똑같이 재밌네, 이거. 나 이거 웃기려고 일주일 동안 연습 많이 했거든. 근데 너는 여기 바로 그냥 안경 쓰니까 웃긴다. 좋겠다, 웃겨서. 웬만하면 웃어주고 싶었는데. 에이, 현정아, 요즘 겨울이라 입술이 무지 건조하잖아. 그래서 난 이 립글로스 바른다. 보기만 해도 건조하다. 와, 버터다. 난 목젖이 건조하거든. 촉촉하다. 얘들아. 아빠가 특종을 하나 알았어. 특종을. 진짜 무슨 특종? 이래 들으면 깜짝 놀랄 특종이다. 뭔데? 아, 비밀인데 이거 말하면 언론이 시끄러워져. 더 궁금해. 말할 테니까 절대 비밀로 해야 된다. 알았어. 박준영이랑 김지혜랑 사귄대. 결혼했어. 결혼했어요? 아빠만 몰랐어. 그러면 그 청첩장을 나한테 보냈어야지. 그래, 내가 뭐 하안이라도 주지. 그럼 내가 봤던 그 여자는 그 헤어졌구나. 미쳤어. 진짜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따분하다. 그래? 맞아, 아빠. 우리 빨리 잠들 수 있게 동화책 읽어주세요. 그럴까? 네. 자, 동화책 읽어줄게. 옛날 옛날에 일곱 난장이야 백설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어유, 잘못됐네, 애가. 딴 거 읽어줘, 책 읽어줘, 나도. 그럴까? 튀기 너무 큰 끓인 물을 끼얹어 걷기 물 빼는 뒤 0.8cm 두께로 씁니다. 우리 이쁜 딸들 자잖아요. 여러분들도 굿나잇.